제가 맡은 인물은 한규라는 인물인데 파면당한 전직 국정원 요원입니다. 어떤 작전 실패로 파면을 당하고 6년 후에 적이었던 지원을 만나게 되죠. 선배님 연기 기억했어요. 나도. 정광호 선배님이 뭔가를 연기를 하게 되면 진짜 같아지는 찍고 있는 화면 안에 공간도 그렇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잘하시고 보통 연기자들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연기할 때 제가 뭘 하든 이제 받아주실 것 같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저는 신기하고 자신이 한 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냉정하게 한다는 게 같이 작업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난파된 굉장히 엘리트 공작원인데요. 작전 실패로 인해서 길에서 버림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다가 6년 후에 다시 한규를 만나게 되고 정말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에너지 특히 젊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그 폭발력 있게 연기를 잘 해주었고 많은 영화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강동원 씨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항상 진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봤을 때 참 다음 작품들이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고자 했던 게 기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원하는 그런 카메라 뭐 디렉션 이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 능력이 힘들면서도 편했죠. 감정선을 워낙에 잘 잡아주시고 이런 좋은 감독님하고도 작업을 하게 돼서 참 행운이다. 기가 막힌 영화가 아닌가. 재밌을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